위험한 여름방학 2위 성형수술. 성장판이 열려있는 동안 보형물을 삽입하는 등의 코성형을 받으면 코뼈가 자라 비틀리면서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비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사춘기를 완전히 보내지 않고 양악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후 턱이 자라 다시 길어지고 치아 교합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어릴 때 눈의 앞트임 또는 뒤트임 수술을 받으면 얼굴이 자라면서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은 가격이 싸고 보호자 동의 없이도 시술 가능한 불법 성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피부에 보형물이나 약품을 주입하는 경우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위생상의 문제로 염증을 일으켜 피부 조직이 괴사하거나 안면 근육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는 아무래도 청소년기는 아직 완전히 뭐 신체적으로 성숙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체적인 성숙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성장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정신적인 그 완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수술이 좀 잘못됐다든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됐을 때 그것 때 받는 정신적인 어떤 외상 이게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라 하더라도 양악수술 등과 같은 큰 수술을 받을 경우엔 손목 X선 검사를 통해 성장판이 완전히 다쳤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술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본인의 감정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되었을 때 안전한 성형수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